올해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가 크게 올랐지만 1분기에도 막대한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13개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, 즉 발생 손해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6.7% 늘어난 2조 7,2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 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를 지난해보다 10.4% 많은 2조 573억 원을 거뒀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. 이에 따라 1분기 실손보험은 6,866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에도 실손보험 손해율과 손실액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며 올해도 손해보험 업계에서만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.